우리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 안정 특위는 지난 6월 24일 날 가락동에 있는 가락 농수산물 종합 도매 시장에서 밥상 물가를 포함한 현장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에 농식품 수급 동향을 살펴봤고 또 직접 경매 현장을 찾아서 경매의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비축 물량 확보 및 방출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논의를 하고 방안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6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6.0%를 기록하면서 외환 위기 이후에 1998년 이후에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추석도 예년과 다르게 조금 일찍 있습니다. 9월 10일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 물가 관련돼서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빠른 추석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 원재료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한꺼번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폭염과 장마로 인해서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또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계실 두 분을 포함해서 밥상 물가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도 마찬가지고 피부에 와닿고 실질적인 방안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를 하고 또 관계부처에 요구를 하고 또 후속 대책을 점검을 하는 회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를 쓰셔서 오늘 뭐 7차 회의까지 진행이 됐고 그동안에 뭐 유류세 인하라든지 할당관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기 농축산물에 대한 쿠폰이라든지 등등 저희들이 많은 대안을 내놓고 이게 또 정부에 채택이 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아주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고 할당관세를 조정한 부분들이 과연 이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소비자 물가, 국민들이 느끼는 소비자 물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나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이제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게 실제 소비자 물가의 반영이 아주 낮아서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정부나 우리 국회의 노력이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고 어려운 민생은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공개회부터는 좀 그간에 논의되었던 준비되었던 답변들을 넘어서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좀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IMF 때 우리 유성걸 위원장님하고 같이 기획예산처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IMF 당시와 98년도와 비슷한 지금 상황 아니냐 그걸로 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취적이고 전향적이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공개회의에서 함께 논의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국제적인 여러 가지 유동성과 그다음에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환경 속에서 또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좀 뿌려놓은 어떤 이 환경에서 100일도 안 된 윤석열 정부가 도맡은 상황에서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긴급하게 지금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긴급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래도 가시적인 결과를 좀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했습니다. 이게 외환위기 당시에 사실은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밥상 물가가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물가 상황이 심각하니까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이제 올렸는데 존중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은 샤워실에 바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의 유동성 폭탄으로 해서 밥상 물가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드리겠는데 근본적으로는 유통구조와 임금 등 공급 사이드의 개편이 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신종어가 나왔는데 직장인들은 런치플레이션, 가족에서는 에그플로팅플레이션, 그다음에 식당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한마디로 농산물 육류가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메뉴 가격이 동결되고 밑반찬 양을 줄이는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유통구조라는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뭐 우리가 저희 수입 물품 할당 관세 0%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 정작 이득을 보는 건 생산자도 소비자도 아니고 유통업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내 농가 축산 농가는 생산 비용이 치솟은 상황에서 관세 인하가 적용되는데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의 효과가 좀 미흡하고 품질은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고 이게 또 업종을 부문하고 형성된 카르텔과의 독과점 폐해가 유통구조와 같이 밥상 물가에 최대의 적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기 뭐 이 밥상 물가랑 최저임금이랑 어떤 관련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최저임금이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아주 상당히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최저임금 상승으로 당장 요새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 점주가 파트타이머보다 임금이 적다고 그래서 폐업을 하거나 무임점포로 변경하는 야간 할증제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패자가 되는 루즈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밥상 물가까지 식별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요새 일어나는 문제가 혹시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재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자이언트 스텝이 넘어서 울트라 스텝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부 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밥상 물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차원인데 앞으로 밥상 물가의 점검 차원을 넘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대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질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밟으면서 지금 가계와 실물경제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미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또 금리 역전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물가가 지금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24년 만에 6%라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는 저희가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는 이제 7차 이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도 발표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회가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이것을 제도하려고 노력해도 이 절반의 어떤 성과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9월 종료 예정인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비롯해서 정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그리고 규제 철폐, 대출 만기 연장 이런 것에 정부는 정말 숨이 가쁜 우리 서민들에게 산소 호흡기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고물가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유류세 50%이나 임대차 시장 등 부동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안 그리고 근로세제 개편, 청년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그 유류세 관련해서 유류세가 인하돼도 기존 기름의 재고 소진 때까지 기름값이 인하되지 않거나 또 기준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는 즉각 반응하면서 예금 금리는 적거나 늦게 올리는 등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정위 등을 통해서 이런 행위들을
즉각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서 정말 우리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들이 그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민주당과 국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를 정상화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밥상 물가, 그러니까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도 재료값 급등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급식 예산으로는 식자재의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급식의 질이 하락할 거다, 아니면 현장에서 급식의 양이 적어질 거다. 그래서 학교 급식 단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급식은 교육적 또 공공적 기능을 갖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의해서 질 높은 급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료 급식소의 밥상 물가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민간단체 무료 급식소, 정부 보조금이나 기업 후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무료 급식 사업에 정부가 도울 일이 없는지, 우리 물가 및 민생특위에서 도울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가조사를 하고 있는 저 소비자 안부일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물가조사를 그동안에 수년간 조사를 하면서 월 1일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뭐 셋째 수요일에서 목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저희 조사하는 사람으로서도 겁이 나지만 저희 소비자로서도 역시 장보기를 하려면은 어디에 가서 더 싼 거를 사야 될지 정말 찾아보고 또 한번 장바구니에다 담기가 두려울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첫째로 가장 저희가 이제 항상 월 35개 품목에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잘 소비하고 있고 집에서 필요한 물품 중에 하나로 저희가 35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22년 1분기를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32개 평균 품목이 6.9%가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로 지금 평균적으로 상승률이 전체적으로는 5.8%보다 1.1%포인트가 지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로 많이 상승한 식품 중에서 장유나 식용유, 밀가루 등 이런 기초식품 가격이 지금 대비해서 11.1%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품목을 저희가 자세하게 지금 보면은 밀가루가 가장 높았고 근데 저희가 네 공개 발언을 해서 국회나 뭐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비자는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정말 이걸 실행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장보기를 할 때는 만 원 가지면은 살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별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지금 현재 뭐 야채서부터 가공식품서부터 모든 게 다 올랐기 때문에 하여튼 힘듭니다. 경쟁이. 그래서 시장 보기가 두려워서 자주 갈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협의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은 농산물과 농자재 가격 할인 등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5월부터 원자재 가격 인상과 수급 불안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100대 품목을 선정해서 전국에 2,215개 하나로마트 매장을 통해서 추석 성수기까지 약 4개월간
30% 내외의 특별 할인 행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도 지난 4월 15일부터 제철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 하나로마트 매장 108개소에서 1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행사를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농업인에게는 제값을 주고 매입하는 대신 유통과정에서의 도소매 마진을 줄여서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당 품목으로는 무, 배추, 수박, 참외, 양파, 마늘 등이고 가격 할인은 연중에 상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물가 급등 100대 품목 할인과 농산물 상시 가격 할인을 통해서 약 650억 원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주요 과채류에 대한 수급 대책입니다. 현재 주요 채소류는 재배 면적 감소와 생육 부진이 겹쳐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 재배 물량과 출하 조절 시설 비축 물량을 활용해서 수급을 조절하고 정부의 비축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의 상추는 폭염과 장마로 가격이 강세에 있습니다. 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재배를 확대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7월 말 정도면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 성수기에 사과배 등은 전년 대비 생육이 양호한 편입니다. 따라서 추석 때에는 원활한 공급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추석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매시장 출하량을 평시 대비 품목별로 20에서 60%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세부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한 유류 가격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국 667개 농협의 알뜰 주유소를 통해서 일반 주유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과세유를 메이저 정유사 대비 리터당 24원 저렴하게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면세유는 일반 주유소 대비 리터당 39원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약 830억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농협 사료의 가격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인상폭도 최소화하여서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농협은 농산물과 농자재 가격 인하를 통해서 밥상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농축산물 유통을 더욱 활성화해서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농협의 물가 안정 지원 사업이 국민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농협은 농업과 농촌에 또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협중앙회 밥상 수산물 밥상 물가 안정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약 2.9% 상승하여 타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다소 안정적인 편이나 전년 말 대비 70% 이상 상승한 유류비 등 치솟는 어로갱비, 조갱비로 출혈을 포기하는 어선이 발생하여 향후 수산물 공급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수산물 물가는 매우 불안하고 위태로운 그런 상황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산물 물가 1.9%는 상승했지만은 우종에 따라 맹태는 약 29.5% 상승, 고등어는 2.8% 상승, 반대로 깔치, 대중어종인 깔치, 오징어, 조기, 멸치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반면에 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0.5% 상승했지만 6월에 2.9% 상승했던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유 유류 가격은 지난 12월 드럼당 15만 2천 원을 하는 유류비가 현재 드럼당 25만 9천 원 상승하여 전년 대비 약 70%가 상승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수산물 상생 할인,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지만은 예산은 한정적이고 사태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어서 수산업계가 처한 현실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서 수산물 물가 및 민생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연계하여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 사안에 대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산물 방출입니다. 우선 해양수산부 수산물 비축 물량 상시 방출 체제 가동에 따라서 정부 비축금이 적기적소에 방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 가격이 많이 오른 맹태는 전통시장, 대행마트 등 소비자 직판처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판시장 할인 공급 판매입니다. 유통업체, 바다마트, 수협 쇼핑,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서 직판시장 수산물 할인 공급 판매를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협 쇼핑에서는 수산물 특별 기획전을 통해 대중성 어종을 시중가 대비 평균 한 35% 할인하여 판매하고 수협 바다마트 외 주요 수산물 소비처인 대행마트와도 연계하여 다양한 수산물 할인 행사를 실시해서 상시 대비 평균 한 24%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 홈쇼핑 장바구니 물가 안정 특별 프로모션과 네이버와 연계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 등 저렴한 수산물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 실질적인 물가 안정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업인 민생 안정과 관련하여 수협에서도 6월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어업인 면세 갱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사업과 별도로 중앙에서 100억 원 규모의 유류비를 특별 지원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함께 나눠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수산물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들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비축 사업 매년 2만 톤 수량과 100억의 규모를 좀 더 확대해서 성수기와 비수기에 유효적절하게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협에서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산물 물가와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내적인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과 국민들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